립은 세트 미쳤어요. 일단은 크산드가 있기 때문에 하트스틸 쪽으로. 요즘 또 이제 그 하트스틸을 타면서 립은 하고 밸류덱 양각을 보는 게또 좋은 플레이죠. 그쵸. 하트비트 운영법. 템 너무 좋습니다. 세력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헤드라이너를 한번더 보내요, 그냥. 1번 홀로그램. 되게 좋습니다. 돌릴 것 같은데요? 그러시나요? 안 사실 좋죠? 흥청망청 같은 거 뽑아야 되거든요? 아, 돌릴 것 네. 같아요. 저는 1번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정찰을 끝까지 해주면서. 이러면 네, 아, 이상하게 그러면 좋아. 하트 스틸! 하트 스틸 큰 빨리빨리! 오, 그래도 바로 다 올려주긴 했어요. 하트. 솔직히, 기물이. 아니, 이렇게 나오면 뭔가 롤체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솔직히. 그리고 사실, 트포 이제 좋죠? 크산트한테 주는 게또 초반에는 피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는 제. 플랫 쌍공. 아, 지금 10원 이자가 둘레 다섯 안 되긴 하거든요. 그냥 가네요. 리븐도 이제 각은 있다고 보긴 하는데 네. 그냥 아직까지는 제자 입었죠. 모르겠어요. 네. 요네 요네 너무 좋아요. 아펠리우스 아펠리우스 너무 먹어오면 5하트 좋죠. 이거 가능하죠. 1등을 해야 근데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10원 이자보다는 2의 체력이 고점이 더 높다 생각할 수 있어요. 반등을 뭐 하건 아니면 1등을 노리건 결국 체력이 중요하죠. 결국에 또 코르키 때문에 그 상태까지 잡나요? 잡았네요. 오,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나와주면 됩니다. 없어요. 아, 없습니다. 홀로 칼이 가면은 이제 이제 약간 밸류덱 쪽으로 제일 좋죠. 가는 뭐 리븐을 가더라도. 이거는 코르키로 체력 관리하는 것보다 세트를 들고 간다. 사실 이제 이기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연패 3연패이기도 하고 타로 근데 선수는 와, 타로 선수 선언을 그건 했어요. 채팅만 안 쳤지. 네. 이미 온몸으로 나는 세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사기 증가 흥청망청 먹어놨거든요. 네, 흥청망청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사기입니다. 여기가 약하게 될수 있다 생각하는 거면 무조건 붙어 가야죠. 네, 무또 좋죠. 1등 해야 되니까. 와! 오, 오하트 무또. 가둬야죠, 이거? 아니, 이거 역배치라도 해야죠, 무조건. 약하게. 이거 문무또 오하트 가나요? 무조건 잡니다. 문무또 문무또?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문무또를 하려면 지금 4-3이죠? 한 마리 더. 이상한 금요일. 찍히네요. 아, 핑이 방금 찍히고 보호관 있어요. 선수가 익명핑. 한 명이 총대 맞고 담궈야 된다는데요? 누군가 담그려고 할 거예요. 디그리 선수도 지금 체크포인트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체크포인트 안 되는 선수들이 많아서. 이게 솔랭이었으면 이 써렌 치는데, 여기서 써렌 치면 그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써렌은 네. 못 칩니다. 그래서 필드를 약하게 올려야 돼요. 아니, 지금 보시면 이 선수도 저랑 똑같은 컨트롤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제 눈안 마주치기 컨트롤 해야지 디그리 선수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실 나는 디그리 선수가 여기서 바꿀 게 없다. 완전 보면은 상대한테 괜히 눈치만 준다. 네. 디그리 선수. 네, 맞습니다. 아. 해치펀드. 꼬꼬마. 꼬꼬마, 와, 꼬꼬마. 꼬꼬마 예. 무조건이죠. 이거는 사실 그냥 무조건 꼬꼬마. 와, 너무 좋은데요, 상황이? 레벨업 할 필요 없죠? 뭐 네. 같은데. 일단 다 지는 스쿼드이긴 합니다, 지금. 맞아요. 상대가 일부러 담그지 않는 한. 근데 담글 만한 선수가 안 보이긴 해요. 자기 하기도 바빠서 여기는 전리품이라 담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리우의 선수도 1등을 하면 지금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맞아요. 전리품에다가 20보라서 여기도 여기도 지금 네. 상당한데요? 상당해요. 못 담그면 무조건 못 이겨요, 여기는. 오하트 무또에다가 꼬고라서. 네. 저도 든 생각이 뭐냐면, 밀랄라 3-7에 리롤 쳐도 됩니다, 이거는. 3-7에 팔렘 네. 리롤인가요? 네, 팔렘 리롤을. 왜냐면, 보상에서 물론 아이템만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골드가 조금이라도 섞여서 나온다? 선점을 해버리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선점이 중요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네.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꼬꼬마? 네. 근데 이거 담글라는데요? 담글려고 하는 사람 한명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살벌합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 소름 5레벨에 돋았겠는데요? 85원이고, 85원. 템 네. 하나도 안 쓰고. 이제 6레벨은 찍어주면서 4-2까지 맞아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4-2에 딱 와. 맞고 4-3에 보상을 받아요. 근데 맞을만 하긴 해요. 꼬꼬마로 또6 정도 채워주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맞습니다. 할지, 문무떨을 할지. 아, 그냥 받네요. 아, 네네. 맞습니다. 아까 그 오픈 보고 다, 티슈 두 개? 리롤을 팔렘롤? 하네요? 아, 한 턴이라도. 일단은 아무 헤드라이너나 쓰겠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포우네. 포우네. 레드. 아, 아니면 잠시만요. 꼬꼬 왜 이렇게 많아? 구투루? 구투루? 포우네. 아, 포우네. 아, 재즈 쪽으로 가겠다. 혹시 여기서 이제 뭐 비트 상징 두개 만들거나 트루 상징 두개 만들면 이제 그건 네. 질겜이죠, 질겜. 네.
근데 갑바 두 개면 만들만 하지 않나요, 진짜로? 갑바 두 개요? 갑바 두 개였으면 할만했는데. 갑바 두 개면은 이거 10펜타 할만하지 않나요? 10펜타. 근데 갑바가 하나도 없었어서. 네, 갑바가 없었어. 아, 아쉽네요, 그거는. 근데 이거 재즈로 가는 게 또 보는 맛도 있고 하긴 해요. 맞습니다. 좋죠. 총검. 총검. 사실 지금 딜템은 충분해요, 딜은. 맞아요. 탱템을 챙겨주면서 이성작, 돈이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팔렙 롤 망하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보상이 좀 맛이 없죠, 저 정도는. 시원하게 네. 문무도 한번 딱 갔으면. 고서 이제 막 해가지고 재즈 상징에다가 막 이런 거 떴으면 또 모르는데. 맞아요. 하나 잡아주네요. 리우의 선수가 상황이 더 좋아 보이는데 7렙 50원에? 아, 20보네요. 리우네 20보기도 하고. 아니 리우는 1등 하겠는데요? 근데 아. 여기가 템이 더 많긴 해요. 아 갑주가 안 나온 건 좀 아쉽긴 하고요. 지팡이 두 개는 너무 억까를 당했죠. 근데 구인수 루시안이 나온다면? 구인수? 네? 아, 네 데캡 바로 빼는데 형님. 원래 그 지팡이 많을 때 데캡 만들면 루시안 잘 떠요. 아 지팡이 컨트롤인가요 그러면? 네네네. 직스한테 그나마 써도 되잖아요. 아 네네. 근데 뭐 데캡 루시안 쓸 거냐고. 못 쓰죠. 사케 선수 쌍공. 일단은 보니까 최대한 이렇게 다 딜템으로 빼버리네요. 이러면 아 근데 지금 탱템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공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증강. 어? 어? 1번? 아 이공보를 알고. 탱템이 없어서. 아 좋은 뭐가요? 판단인 것 같아요. 좋은 판단입니다. 네. 네. 팔렘 리롤 시작. 팔렘 리롤 시작. 어떤 덱으로 가나요? 제자 어 케이틀린 이거 사야죠. 어 저격수 특포 케이틀린? 만화전에보다 저저트가 더 좋지 않을까요? 어 돈도 이제 나오는 대로 덱 전환 깔끔하게 했어요. 저저트 템 만들어야죠. 템 빨리 만드세요. 어, 저저트 템 만들고 과연 탱템. 오 와 너무 좋아요. 죽죠 뽑기까지 나눠주고. 와 근데 너무 깔끔. 아니 이 선수 뭐죠? 아니 대파랑 존냐가 안 나왔어요. 이게 반각 템이 없어요 이 모루는. 그리고 치감 템도 없어요. 치감이랑 반각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뭘 써야 그래서 되죠? 그래서 요릭을 쓰면 그나마 되긴 하고요. 아 요릭. 네. 그 치감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리아나 코르키 써야죠. 데미지. 카타리나. 네 장난입니다. 템이 솔직히 너무 잘 나오긴 했거든요. 이 정도면. 케이틀린은 생각보다 반각이 그렇게 안 필요해요. 어? 어차피 딜라인을 친다. 네 어차피 딜라인 때리기 때문에. 하나 더. 아 잠시만요. 저격수 트포 루시안? 있는 대로 진짜 아, 따이로 마마니 고수네요 이 선수. 찬 도장 캐넨. 와 저거 상대 케일이 슬로우 계속 걸리면서 스턴까지. 어 잠시만 상대편 찬 도장의 행장입니다. 와 저격수 케이틀린 궁 한 방에. 아 아니, 너무 진짜? 세요 케이틀린이. 아니 이거 비트 조금씩 쌓이면 딜로 그냥 한 방이겠는데요? 와 너무 와, 세죠? 저저트. 자 이러면은 단품 있었나요? 와 이러면은 이론상 하트로 계속해서 단품이나 완성품 뜯으면서 그거 계속 유물로 바꾸고 1등감 나왔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하트 스틸의 모루? 솔직히 원래 AP AD 템이 섞여져 나와가지고 네 그 모루를 잘 안 집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이렇게까지 AD 템만 주면 탱템하고 와 속임수고 아, 뭐라 하죠 이렇게 나오면 탱템만 네. 나오고 딜템만 나오고 와 너무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아니, AP 템이 단 한 개도 안 떴어요 지금까지. 네 약간 늦어서 안 되지 않나요? 아 네. 복제를부터 넣었어야 되는데. 근데 케이틀린 궁 한번 볼게요. 네. 어 이거 키아나한테 스톰이 안 되나요? 원컴 나나요? 와 근데 아 근데 좀 가까워졌고 쌍공 케일 디그리 선수 케일. 와 케이틀린 데미지 원컴을 내? 아. 와 미쳤어요. 와 땅땅땅 너무 센데요? 네 아니 저격수 3개 나온 게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네네 아, 이게... 저격수 3개 투포 2개 영원한 겨울 두 개, 영원한 겨울 두 개, 속임수 거울 두 개. 만화잔에 나와서 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연기 또 좋아요. 세 개. 아니 뭐죠 진짜? 너무 좋은데요. 연은 일단 근데. 쓰다가. 와 아, 근데 이게 지금 좋... 저 그라가스가 뭐 1라오이 될 생각하고 뽀삐가 요릭 될 생각하고 하니까 미쳤는데요 지금 이따 보이는 덱 파워가. 근데 이 9렙 째는 판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게. 헤이틀린 궁. 한대 톡톡톡톡. 어, 와 너무 세요 개인 중에 꼬꼬말아가지고 불에 그냥 째지네요 진짜. 비트도 이제 쌓이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 선수 너무 잘하는데요. 반응. 어 요리. 와 요리 바꿔주나요? 바로 바꿔줘야죠. 사실 영원한 겨울 하나 안 줘도 돼요. 고점을 보겠다. 고점. 와 설마. 와 끝까지 고점 나온다. 예 키아나 일단 주고 쓸만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쓰레쉬 일라오이한테 넣겠다. 미쳤네요, 요릭 진짜? 아이템은 예쁜 거 다 넣어주겠다. 근데... 그래야 1등 할 수 있다. 그래야 중국 이긴다.
아, 무조건 왔어요. 아니, 잠시만요. 와, 일단은 일라오이 하나 나와줬고요. 유리 복제. 네. 와. 근데 촉수는 선파 저 선체랑 안 맞지 안 상관없지 와, 않나요? 와, 근데 배치 똑똑한 거 보세요. 영원한 겨울만 이제 먼저 맞게 해서 슬로우. 구전으로만 듣던 저격수 요리? 저요? 어, 제지 삼진. 제지 미쳤다. 가운데로 달려야 돼. 가운데로 달려야 돼. 아니, 가운데로 달려듭니다. 아, 아, 가운데로 달려서 먹었는데. 아, 지금 레벨업 쳐야죠. 예. 네. 아, 또 요원 20원 리롤. 루시안. 어, 루시안? 아, 루시안 미쳤고요. 진. 진. 진은 땡이 없어. 쓰면 안 됩니다, 이때. 네. 요리? 요리? 미포 바꿔주고. 일단 돈은 다 썼어요. 키아나한테 이거 전 복사해줄 것 같은데요. 네, 키아나 복제. 아, 좋습니다. 안 되나? 아, 리유의 선수. 어, 제드 뭔가요? 왜 일로 오나요? 어, 근데 죽었어. 제드 만약 죽으러 왔다는데요? 아, 죽으러 왔는데 왜 죽으러 왔죠? 아니, 밸류가 지금 너무 센데요, 키아나 복사? 와, 이거 요리 기성까지만 붙으면 아, 괜찮을 것 같아. 상황에 맞게 기물 하나씩 돈 딱 적절하게 쓰는 게 너무 잘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이제 또 와, 어, 럭스까지 너무 좋아요. 디테일 뇌절 하나도 없이 다 하고 있어요. 약간 제 플레이 보는 것 같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제드 캐리가 아닌 상황에서 키아나를 버리고 일러오의 요릭 세트 쓰레쉬로 가야겠다 할 수 있는데 침착하게 키아나 이성을 찍어주면서 복사까지. 와, 근데 너무 진짜 좋습니다. 와, 너무 와. 잘해주고 있어요. 방파자를 0.1초 만에 일단은 골랐고. 와, 와, 와. 와. 와, 요리 무슨 루시안. 와. 와. 아, 이게, 아니, 잠시만. 이거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분쇄자.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우승 아닌가요, 이거? 이 선수 제가 봤던 선수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이거는 여러분 역시 운도 실력입니다. 와, 키아나 벤치까지 미쳤다. 근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연계 활용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연계 활용이랑 그냥 모든 게 완벽해요. 운도 따라줬지만 네. 진짜 이 사람이 실력과 운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닉네임 바꿔야겠는데요. 저는 이제 운... 와, 근데도 저 케일이 얼마나 세면은 와... 불앱을 간다는 판단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딱 이제. 맞아요. 뇌절 한두 번 올만도 했는데 상황이 네, 근데 진짜 플레이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맞아요. 어, 알이 지금 6장이긴 합니다, 여기 타로. 네? 그러면 알이가 어, 복제기가 있어서 어? 목재기가 있어서? 어? 근데 아리... 네. 돈이 없죠. 어, 아칼리 에코를... 6장인가요 지금 상대? 타로? 아칼리? 네, 아칼리도 6장. 근데 아칼리로는 안 되죠. 아리 아칼리? 어? 이거 잠그면 어? 되죠 계속. 더 데프트 빅이 컴버 헤드라이너 잠그기 방송에서 봤거든요. 어. 아리 팔았네요. 이런 아리 다시 어. 팔아야죠. 어? 일러이 걸렸어요. 견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2성 아니어도 1등이다 뭐 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물 너무 많아가지고 안 보이긴 해요. 네네. 어 근데 상대도 비트 스택도 엄청나가지고 케이틀린이 엄청 셉니다. 와. 아 근데 이거 상대 일라오이가 케이틀린 구, 와, 딜 그냥 다가주긴 케이틀린. 했는데 그래도 안 되네요. 일라오이 2성 찍어야죠. 지금 1성 와 일라오이 일라오이 와 나왔어요. 와 진짜 저격수 하나 더. 아니 이거, 이 선수 이거 운과 운으로 바꿔야겠는데 아이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저저트. 근데 이런 운이 있어야 이제 실력을 갖췄을 때 우승을 할 수 있죠. 아 그렇긴 해요. 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게 실력이죠. 저 운이어도 제가 있으면 박았어요. 예. 쌍공이 뭐 이거는 4코 3성 아니면 안 되죠. 네. 네. 백스 4성이 와야 돼요 이기려면. 네 이건 백스 4성 무슨. 와 아. 그냥 압도적인. 네. 밸류로 찍어 누르네요. 지금 아마 우승을 직감한 것 같아요. 밀랄라 선수 맞죠? 네. 잘짱과 별개로 이 유머 아이템 그냥 사라져버려요. 루시안 첫 궁에 상대. 심지어 저격수 루시안, 저격수 케이틀린 효율 제일 좋은 챔피언들 두 마리 두 명 아닌가요? 맞습니다. 끝에서 네, 끝을 때리는. 근데 솔직히 상대방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이즈 삼성이어도 집니다. 복제기. 와! 루시안 삼성 찍으라는데요? 다 팔고 오코 삼성. 다 팔고 오코 삼성. 다 팔고 동글님. 네? 동글님 저기 있으면 안 그럴 거잖아요. 아, 저였으면 다 팔고 오코 삼성 찍죠 형님. 뻑치지 마세요. 지금 우승 바로 앞에 두고 누가 그래. 돈냐? 와 돈냐까지 미쳤다. 와 직스 넣자마자 돈냐까지. 옆에서 보면서 템 넣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넣어주던데요. 명...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게? 필요한 거 하나씩 딱딱. 네 상대 요리템 근데 살벌하긴 합니다. 아, 근데 아이스 선수도 진짜 거의 미쳤어요 템은. 상대도 네. 미쳤는데 네, 아니 저기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해요 밸류가. 와,
와. 안 돼요. 요리기 안 좋습니다. 이거 6비트 들어가면 오락기 부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요리기도 찬도장인데 상대는. 그렇네요. 35만 스택. 예, 아니. 오락기 얼마나 세면 오락기 부쉈습니다. 아, 오락기를 부쉈네요 지금. 네. 네. 안 돼요 그냥. 와. 2비트 오락기 부쉈습니다. 와. 오벨류 덱을 고트라고 상대가 와. 인정하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고트 진짜.